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믹스를 이용한 홈페이지 제작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믹스를 이용해서 홈페이지를 제작해 볼 건데, 단순하게 홈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일단은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홈페이지 제작이라는 것은 굉장히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만들 때뭐 HTML이라는 것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뭐뭐 뭐 PHP 이런 것도 사용을 해가지고 만들었었는데, 사실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죠. 뭐 컴퓨터 전공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대학교를 나오셔야 되고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막 복잡한 진로들이 많았을 텐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워드프레스 같은 거나 지금 저희가 수업할 윅스 등등 굉장히 많은 플랫폼들이 생겨나서 사용자들이 간단하게 이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공부를 약간만 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사이트에서 알려주는 가이드라인 대로 그냥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게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초보자분들이나 뭐 되게 막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신 게 아니고, 정말로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내가 이 홈페이지를 가지고 뭔가 비즈니스를 한다는 둥, 아니면 나의 일상을 올리는 블로그를 만든다는 둥, 이런 식으로 정말 일상생활에서 정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강의이기 때문에 막 갑자기 홈페이지를 빡 만든다기보다는 일단 기본적인 것과 준비 과정들을 소개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윅스부터 알려드릴게요. 일단 여기 위에 있는 로고는 윅스에 대한 그 기본적인 로고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써놨는데, 요거 그대로 주소창에다가 입력하시면은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윅스는 윈도우즈 인스톨러 XM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자 따가지고 윅스라고 부르는 거고, 저희가 이제 사용자들이 선언하는 코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XML을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요즘에는 정해져 있는 것을 공부하지 않고, 자, 우리 같은 사용자가, 저희가 이제 세종대학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서 새롭게 정의를 하고 만드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원래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그냥 넣고 빼고 편집만 하게 되면은 홈페이지가 뚝딱 만들어진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XML 기술을 도입을 하게 되면은 홈페이지를 만들 때 엄청나게 편리하기 때문에 자신이 진짜로 필요한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 등을 전부 다 만들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솔직히 뭐 윅스를 다 알았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요즘에는 TV 광고에서도 많이 나오죠. TV 광고 보면은 저도 한세번 정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광고를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윅스에서 이제 소개해주는 공식 홍보용 동영상이 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이 있는데, 요거 그 잠깐 영상 멈추셔가지고 저기 뭐지? 주소창에다가 써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니면은 요거 좀 그러시면은 유튜브에다가 뭐 윅스라고 치시면은 한국형으로 만든 홍보용 동영상도 있고, 이제 외국에서 만든 홍보용 동영상도 있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윅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어떤 걸좀 설명을 드릴 거냐면, 일단 간단하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홈페이지를 한번 정도 만들어 본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윅스를 만들어 보진 않았지만, 그냥 간단하게 뭐 정말로 이제 막 저희 대학교 때 이제 막 논문을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졸업작품 발표 같은 거 했을 때 만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윅스를 알고 나서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엄청나게 간편하게 만들 수가 있어서요. 일단은 홈페이지도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도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거를 만들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나 뚝딱뚝딱 만들어지겠지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요. 사용자는 무조건 고민을 한번 정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식의 홈페이지를 제작을 할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보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어 봐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도와드리는 게 아니에요.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을 때 내가 어떤 것을 만들어야 되는지, 나는 이것을 누구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고민은 정말 사용자, 즉 수강생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첫 번째 강의를 보신 분들은 일단 기본적인 것들은 다 이제 뭐 회원가입도 할 거고, 이제 초반에 있는 화면들도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좀 빠르게 빠르게
수강생님들은 다음 강의를 보시기 전에, 지금 이제 1강이니까 2강을 보시기 전에 스케치를 하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약간 내가 이제 노트와 펜을 들고, 약간 좀 스케치를 해보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림판을 잠깐만 열까요? 예를 들어서 노트와 펜을 가지고 있다 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아, 나는 홈페이지가, 이제 여기서, 여기다가 여기는 내가 원하는 홈페이지에 이름을 적고, 여기는 뭐 회원가입 로그인 같은 것들을 하고, 여기는 이제 SNS 연동을 하고, 여기는 이제 내가 원하는 상품들을 넣어서 판매를 한번 해볼 거야. 그리고 여기다가는 뭐 이렇게 뭐 배너 같은 거 달고 이렇게 노트와 펜을 들고 이렇게 스케치를 하다 보면은 만들 때 구상을 먼저 해봤으니까 이런 식으로 네. 방금 이제 구상을 먼저 해봤으니까 당연히 제작할 때도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강의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약간 먼저 스케치를 하고 그리고 구현해내는 방식이 그래도 제가 좀 추천드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자신의 일상을 소개하는 블로그식 페이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내가 비즈니스를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할 건지, 이렇게 고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블로그식 페이지를 하게 되면 내 일상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일상을 올리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사진도 필요할 거고 그 사진에 대한 리뷰 그리고 사람들의 댓글도 필요할 겁니다. 물론 그렇겠죠. 비즈니스는 사업이에요. 사업이니까 당연히 돈이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니까 정말 좀더 신중하게 하셔야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때 약간 비즈니스 형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앞으로 강의를 하면서 어떤 거를 좀 보여드릴 거냐면, 일단 비즈니스 식으로 확인을 할 겁니다. 근데 하지만 상품은 아직 없습니다. 상품은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과일을 판매한다 라고 하면은 제가 이 과일을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 맞춰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품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비즈니스 식으로 갈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더 놨는데. 자, 상품성이 있게끔 만들 것인지, 상품성이 없게끔 만들 것인지. 예를 들어, 내가 무언가 판매를 했을 때, 나 이거 500원이에요. 라고 해서 판매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저한테 문의를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할 것인지. 약간 몇 가지 고민을 해볼 겁니다. 자, 그리고 홍보입니다. 당연히 홍보를 해야겠죠. 홍보는 자발적인 홍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내 홈페이지의 주소를 들고 여러 군데로 가는 거죠. 여기 사이트, 여기 사이트, 저기 사이트 이렇게 가는 거죠. 하지만 요즘 시대가 그냥 이렇게 자발적인 홍보를 하기보단 SNS, 즉뭐 트위터 아니면 뭐 페이스북 아니면 인스타그램 이렇게 대표적인 SNS 서비스를 통해서 홍보를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저희가 배운 윅스에도 이렇게 SNS 이용한 홍보가 가능하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기타 디자인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저희가 그림판에서 그린 것처럼 뭐나 여기다가는 뭐 이거 하고 여기다는 좀 이쁘게 하고 색깔도 잘 넣어야지 이렇게 디자인들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추가 프로그램들도 연동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것을 눌렀을 때 뭐가 되고 결제 시스템도 도입해야 되고 몇 가지 추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홈페이지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첫 번째 강의가 들어갈 겁니다. 일단은 지금 당장 영상 멈추셔서 한번 스케치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거고요. 일단 윅스의 초반이니까 아직 좀 어색할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하나씩 보시면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쪽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제가 wix.com이라고 쳤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것을 이제, 한국형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만들어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몇 가지 기능들이 있죠. 윅스라고 나오고, 전문 중의 홈페이지는 어디서 만들까요? 시작하기 버튼도 있고요. 뭐, 이렇게 딱 내려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윅스에 대해서 소개를 많이 해놨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먼저 해놔야지만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서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 윅스의 설명도 있고요. 2006년부터 2020년도까지 한 것도 있고요. 자, 위에다 다시 올라가 보면, 오른쪽 로그인 버튼 있습니다. 눌러주시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새 계정을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새 계정 만들기. 아니면은, 페이스북으로 연동을 해가지고 로그인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구글 로그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요둘 중에 하나를 해가지고 만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새 계정 만들기를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자신의 이메일 적어주시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메일 확인 적어주시고, 비밀번호는 자신이 마음에 드는 거,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간단하죠? 이렇게 그냥 이메일과 비밀번호만 적으면은 이제 가입하게 되고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사용 중이니까는 사용 중인 이메일이라고 뜨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가입하기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정 기억해는 잠깐 풀게요.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만들고 있던 중이라서 이런 식으로 뜨게 되겠지만은 본인 상대방들은 아마 좀 다른 화면으로 뜨게 될 겁니다. 저도 이제 잠깐 화면을 전환을 해서 약간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면은 이렇게 만약에 사용자들이 처음으로 만들게 되면은 사이트 제작하기라고 나오게 되고요. 필요에 맞는 사이트 제작 및 완벽한 UX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라는 게 있습니다. 건너뛰기 하시게 되면은 아마 처음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약간 도와드리는 거에 있어서 사용자들이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고요. 자, 누구를 위한 사이트입니까? 하면은 이제 생각하셨죠? 본인을 위한 사이트인지, 나는 고객분들에 대한 비즈니스 사이트인지, 아니면 내가 직장에 관련된 사이트인지, 아니면 내 친구들과 지인에 관련된 사이트인지 하게 될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사이트가 주 목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일단 목적은 비즈니스 사이트입니다. 사이트가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위한 사이트는 고객을 위한 사이트를 해서 하고, 그리고 밑에 보면 나는 디자이너인지, 개발자인지, 마케터인지, 기타인지 하는 게될 텐데, 저희가 솔직히 뭐 기자이거나 개발자거나 마케터들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거는 직업이 있는 분들을 말하는 거고요. 저희는 기타를 클릭해서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좋은 비즈니스 사이트, 블로그, 포토그래피, 온라인 쇼핑몰, 뷰티 및 웨빙, 음식점, 뮤직, 포트폴리오, 호텔, 디자이너, 이벤트, 기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비즈니스 속에 다 들어가 있겠죠. 내가 포토그래피라는 경우에는 뭐 사진을 달아가지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될 거고, 온라인 쇼핑몰은 정말로 팔 거고요. 그리고 뷰티 및 웨빙은 뭔가 뭐 음식과 약간 아니 음식 죄송합니다. 약간 사는 것과 약간 좀 피부 미용 쪽에 관련돼 있는 거죠. 이게 등등이 있겠죠. 영상 잠깐 멈추셔가지고 자신이 정말로 어떤 사이트로 만들지에 대한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윅스는 다 그렇습니다. 윅스는 목적에 대해서 정말 유형까지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디테일하게 어떤 사이트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약간 좀 달아놓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쇼핑몰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상품성이 있을 수도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눌러서 클릭을 해서 하게 될 겁니다. 자, 일단은 계속 두개 정도로 나뉘게 될것 같습니다. 윅스 에디터로 시작이라고 말 나오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수분 내에 완성되는 맞춤형 사이트 디자인에 나만의 텍스트 및 이미지를 추가하세요라는 말이 나오게 되겠죠. 이게 윅스 ADI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선택사항이 갈리게 됩니다. 이거 잠깐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왼쪽 거부터. 왼쪽에는 윅스 에디터입니다. 이 에디터는 일단은 사용자가 편집하는 기능이 많습니다. 즉 수고가 많아요. 그래서 왜냐면은 에디터기 때문에 저희가 템플릿이라는 것도 골라서 그 템플릿에 맞는 거뭐 편집도 다시 해야 되고 등등등등 많이들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는 기능. 근데 이거 장점이 있습니다. 내가 알아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옆에 보시면은 Wix ADI 있죠. Wix ADI는 거의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몇 가지, 죄송해요.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해서 그 질문에 맞는 사이트를 바로 완성시켜주는 방법이 됩니다. 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윅스 에디터로 시작할 수도 있고, 윅스 ADI로 만나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영상을 멈추신 다음에 고민을 하신 다음에 눌러보면 좋겠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윅스 에디터로 시작한 다음에 넣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솔직히, 윅스 ADI를 했다가, 그냥 뭐 짐을 몇 가지 했다가, 그럼 바로 수업이 끝나는 경우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유롭게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도록 윅스 에디터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을 템플릿 화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먼저 골라주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직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지금은 온라인 쇼핑몰에 돼 있고, 뭐 신규 템플릿, 인기 템플릿, 레이아웃, 뭐 이렇게 해서 비즈니스, 사진, 동영상, 음악, 디자인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엄청난 많은 것들에 대한 쇼핑몰 디자인이 나오게 됩니다. 보시겠죠? 자, 잠깐만 뭐 어떤 거한 번만 보기 정도 눌러줄까요? 예를 들어서 식물 쇼핑몰, 활력을 주는 가정 식물 쇼핑몰, 보기 버튼 누를게요. 자, 이겁니다. 요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런 디자인으로 할 건지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이런 디자인으로 할 건지 물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로 쇼핑몰을 만들게 되면은, 나 이런 디자인으로 할 거야. 이렇게. 샵 컬렉터, 뭐 이렇게 샵 컬렉터, 이런 식으로 누르면 이동하고, 이렇게. 아, 나 이런 디자인으로 할 거야. 아, 이런 디자인으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미 정해진 거에다가 내가 편집만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에 X 눌러서 닫아주시고, 다른 디자인, 이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드시면은 가서, 요거는 약간 좀 심플해 보이는데, 티셔츠 쇼핑몰 보기 한번 눌러볼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막, 이건 좀 간단하네. 좋네. 이런 식으로 내리면서 하나씩 확인할 수가 있겠죠. 제가 볼때 요게 제일 간단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자, 이런 것을 템플릿이라고 합니다. 템플릿을 간단하게 소개를 그럼 드릴게요. 그래서 템플릿이라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디자인을 말하게 됩니다. 이미 이 정해져 있는 디자인을 선택을 하기 때문에 먼저 디자인을 선택을 하고 여기서 뭐 텍스트나 아니면은 기타 기능들을 연동하시면 되겠죠. 되게 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리실 것 같아요. 일단 온라인 쇼핑몰은 온라인 쇼핑몰이니까 잠시만요. 일단 온라인 쇼핑몰은 맞으니까 내가 뭐 패션 쪽인지, 액세서리 쪽인지, 미술 공예 쪽인지, 뭐 여러 가지에 대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수업하는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은 상품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하는지 방식만 보시면 되고, 사용자 여러분들, 즉 수강생 여러분들이 편집을 잘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어떤 걸로 할 거냐면, 고르는 게 좋겠죠, 그쵸? 일단 고르고 수업은 끝낼 거니까요. 여기서 패션 쪽도 괜찮지만 조금 살짝 다양하게 스포츠 및 레포츠도 다양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서 제가 좀 한번 골라볼까요? 보충제 판매 같은 것들도 있고 아웃도어 판매 백팩도 있고 한번 볼까요? 되게 조금 너무 과한 디자인은 저희한테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좀 편한 디자인을 골라서 하도록 할게요. 이것도 좀 과하죠. 아까 그게 제일 난것 같아요. 아까 전에 뭐 티셔츠, 여기 있죠. 일상탈의 티셔츠 쇼핑몰. 요거. 요게 그래도 아마 제일 심플하고 간단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되게 뭐 아무것도 없고, 이런 식으로 그냥 흘러가는 것 때문에 요걸로 하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한번 고르셨죠? 그리고 다시 X 치시고 여기 보면은 편집과 보기. 저는 아까 전에 보기를 누른 거고요. 선택하고 싶을 때는 여기 위에 있는 편집을 누르게 되면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윅스가 알아서 사용자에게 맞는 홈페이지를 정했으니까 준비 과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윅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말 나온 거 보이시죠? 한번 볼까요? 동영상 잠깐. 윅스 에디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드래그앤드롭 방식의 윅스 에디터를 이용하면 홈페이지의 모든 것을 자유롭게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를 편집하고 싶다면 텍스트를 클릭해 내용을 입력하고 이미지를 변경하고 싶다면 직접 업로드하거나 다양한 윅스 무료 컬렉션에서 골라보세요. 각 페이지의 이동은 에디터 상단의 페이지 메뉴를 이용하세요. 또한 메뉴 패널로 다양한 콘텐츠 및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배경 변경은 동영상, 이미지, 색상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추가 메뉴에서 텍스트 상자, 갤러리, 슬라이드쇼, 버튼 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한번 텍스트를 추가해 볼까요?
화면을 가로지르는 시원한 느낌의 스트립도 추가해보세요. 스트립의 디자인과 내용도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윅스 프로 갤러리도 구경해볼까요? 윅스 프로 갤러리를 이용하면 다양한 이미지와 작품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방문자의 관심을 끌고 싶다면 애니메이션 효과도 사용해보세요. 홈페이지 제작이 끝이 아닙니다. 윅스 블로그도 추가해 게시물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제품을 판매하려면 쇼핑몰 기능을 추가하세요. 아이템 소개도 쇼핑몰 운영도 간편합니다. 또 내 비즈니스를 위한 다양한 앱을 윅스 앱마켓에서 찾아보세요. 구글 지도를 추가하면 고객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겠죠? 온라인 예약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면 윅스 부킹스를 추가하세요. 예약 접수부터 결제까지 손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에서도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하죠? 윅스 홈페이지는 모바일 기기에서도 문제 없습니다. 윅스의 모바일 에디터 뷰를 이용해 네,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되게 재미있어 보이시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서 되게 두근두근 거리는데 시작하기 버튼 눌러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예정입니다. 방금 동영상 보셨다시피 저희가 추가하고 빼고 넣고는 다 여기 메뉴미 페이지 배경 추가 앱 추가 미디어 블로그 시작하기 쇼핑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여기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편집을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디자인에 맞게끔 편집을 하고 그리고 사용자님들은 항상 멈추시고 어떤 게 제일 좋을까도 따라해 보시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강의는 일단 여기 보이는 것부터 먼저 진행을 하고 배경, 뭐 앱 추가, 미디어, 블로그 시작하기, 연동 등을 옆에다가 추가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여러분들은 당연히 맞는 템플릿을 고르면서 진행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만 생각을 하시고 저를 따라오면서 아, 이 기능 있구나 저 기능 있다 확인하시고 추가는 사용자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